돈을 쭉 부었는데 안 늘었잖아요. 여성이 독박을 쓰고 있고 수많은 불만, 억울함.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해지는 초저출산과 빨라지는 고령화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활력은 떨어지고 생산인구는 감소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고갈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는 2018년 12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적 무게중심을 과감히 이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구위기 대응과 같은 국가적 의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각계의 지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당면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일단 인구위기, 인구재난 실상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저출산 부분입니다.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분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란데요. 이게 1960년 통계 나온부터 2018년까지 약 60년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가장 높은 6명 수준에서 지금은 가장 낮은 1.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나라는 그 어느 정도의 평탄하면서 추세적은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급격한 하락 추세는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OECD 평균은 1.6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1차 인구 절벽은 일단 82년에서 84년 같으면 이때는 셋째 아이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강력한 산하 제한, 그래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지 않으시. 그럼 2차 인구 절벽은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외환위기에 따른 평생 직장 분위기가 있으면서 경제 불안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시기 때문에. 그럼 3차 지금 현재 우리 진행하고 있는 이 3차 원인 자체는 한 가지는 원래 부모 세대들이 1차 지금 이제 떨어진 요 일부들이 부모들 왔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숫자가 좋은 게 설명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셋째가 아니고 둘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 세대가 적어진 거, 그다음 둘째를 안 놓는 거, 그다음 여전히 다시 지금 출생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고출산. 근데 문제는 내년 내후년입니다. 코로나 영향의 장기적인 추세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2년 정도의 단기간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2, 4분기 코로나 이후 4월부터 6월 사이에 결혼 건수가 전년 동기 비해서 16%가 줄었습니다. 가만하면 내년, 내후년에 출생아 수가 지금처럼 평균 한 10% 계속 준다고 했을 경우에 2년 후인 2022년 되면 20만 대 초반, 최악의 경우에는 20만 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령화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까 봤던 그래프와 정반대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2060, 우리가 보면 2.6%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한 비율인 고령화율이 우리나라 가장 낮은 2.6%에 시작했던 것이 앞으로 2060년 정도 세계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4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저출생사의 가장 핵심 고리가 첫째 아를 낳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거죠. 지금 33세까지 갑니다. 첫째 아를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영아 기간 동안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일단 저는 초기 보육료를
20개월 동안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20개월 2천만 원이고요. 둘째 이상에 대해서는 한 달에 150만 원 같으면 3천만 원 정도를 보증으로 지불해야 된다. 일단 그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첫째아 출산 연령 자체에 대한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긴급한 정책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노후 불안, 노후 준비에 지금 매몰됐습니다. 그 진짜 100세까지 다 사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한정의 노후 불안, 노후 준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방을 시켜줘야 내부 적극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사실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끝나는 어느 상한선, 어느 선 이상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의 맡길 것이 아니고 이건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 현재 그 노동이 그 처해 있는 현실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출산 문제를 장려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고 특히 그 청년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그 부족하다는 게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많은 사회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노동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그 늘 쓰는데 제가 노동자로서 그 받아들이기에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 저 생성되는 그 노동의 가치에 그 탐욕을 부릴 뿐 정작 그것을 그 만들어내는 그 노동자에 대한 그런 배려와 존중이 그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압된 그런 환경에서 그저 완전히 자기 비애를 느끼면서 그 모멸적 노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 낳고 싶은가요? 상당한 그저 고통이 따를 텐데요. 사회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영향력 있는 그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쭉 부었는데 안 늘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서 돈을 늘리면 좋아질 거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황의 본질이 뭐냐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싱글 장수 공동체로 간다. 즉 1인 가구가 가장 다수를 점하는 근데 한 10살에서 20살 정도의 우리가 알던 사람끼리 한 7, 80년을 사는 그런 공동체로 갔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리고 전체의 숫자는 지금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주거 형식이 바뀝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결혼 형식이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노동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전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짚어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안 하는가. 왜 이렇게 출산을 뭐 출산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 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 돌봄 노동이라는 걸 여성이 독박을 쓰고 있고 또 일과 가정이 양립 안 되고 있고 또 정부가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거든요. 받는 월급의 50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오는 돈은 400인데 300만 원을 그걸 내면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을 다 하면서도 이 아이 엄마로서는 그 아이를 놔두고 직장을 다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미안한 감정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를 낳고 자기의 직업적 커리어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겠는가. 그리고 이제 뭐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출산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출산 파업? 그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들리는 이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많은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청년을 도구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자체가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청년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청년은 언제나 건강하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서 뭐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 이렇게 말이 일전에는 사용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사서라도 고생을 하고 싶은데 그 기회조차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 가구를 좀 형성을 하고 아이를 낳아볼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단기적으로 그 어떤 것도 계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성의 교육 수준은 OECD 중에서 최상위권인데 여성 취업률은 낮고 경력 당선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것입니다. 이 수치 자체가 말해주는 것보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을 수많은 불만, 억울함, 그다음에 이로 나타나는 남녀 갈등,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지금 부모, 특히 여성한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사회가 좀 골고루 나눠가져야 된다. 그럼 결국은 저는 여기서 일단 기업의 역할, 특히 남성의 역할이 몫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한 달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도를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체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인구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본적인 사회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각계 대표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처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 정부에 제안하며 정부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계와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제가 보기에도 참 난제다. 그래도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동결의문을 그래도 채택을 했습니다. 정부도 그런 결의가 헛되지 않게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